좋아요. 문장 먼저 보실래요? My brother went to Hong Kong 그랬어요. 키워드는요? 예, went, 갔다. 누가? My brother가. 어디에? 홍콩에. 뭐하러? 비즈니스하러. 사실 went와 비즈니스만 붙잡으면요. 갔어. 사업차. 예. 두 개의 말만 붙잡으면 어마배속 말은요. 웬트를 딱 보고 있으면 브로더가 눈에 그냥 보여요.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신문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만화를 본다고 그러죠. 바로 보여요. 여러분들 눈에. 누구든지 다 보이는 거예요. 홍콩? 아, 홍콩에 갔다는 말이구나. 비즈니스? 아, 사업상? 사업차? 그런데 앞에 웬트하고 비즈니스 이 관계로 인해서 이걸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그 넥서스 관계를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뱃속 말이라고 그랬죠? 갔어. 뭐 하러 갔을까? 아, 비즈니스 하러 갔구나. 그러기 때 오는 뭔가 뭐뭐 하러. 알겠다. 아니요. 전치사 원의 용법이 무슨 목적에 그죠? 또는 의도의 전치사 온. 그게 애워서 뭐예요?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차라리? On business. 오네오네 사업상. On business. 오네오네 사업차. On business. 오네오네 온. 사업상 사업차. On business. 여러분 안 익혔어요, 지금? 위대한 여러분들의 머리는 지금 충분히 다, 아, 이게 온 비즈니스 다 이거 외워 있는 걸요, 이미. 그 사람이 사업차, 사업상 온다고요, 나한테, 우리한테. 그 장면만 딱 느끼니까 생각 안 나요? 이 다음에 시험장에서도 사업상 할 때 전치사 오늘 집어넣으라 문제가 온다든가, 온 비즈니스가 왔을 때 사업상, 사업차가 이게 안 나온다고요? 그런 학생 하나도 없어요. 다 나와요. 이게 아하, 알아, 잉글리시의 비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왜 부사구일까요? 그러는데요. 그래요. 사업상 이 말이 뭘 꾸몄어요? 갔다. 그럼요. 사업차 이 말이 뭘 꾸몄어요? 갔다. 동사 꾸미면 무조건 뭐? 그럼요. 쓰리 부사구예요. 보실래요? 전명구가 전치사 명사구가 전명구의 조사 토시가 형용사 다른 부사 동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면 무조건 쓰리다. 우리는 매번 알아쓰리라고 하는 게 모든 부사구, 부사, 부사절, 부사적 용법 등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문법적인 사항은 뭐 부사, 전치사, 접속사, 관계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가정법, 특수구문 이런 것들이 부사 역할을 하는 것하고 모든 부사 상당, 어구, 절, 용법 이런 것들 얘기한 것보다도 훨씬 범위가 넓습니다. 그 범위가 넓다, 그 개념이 훨씬 이게 개념상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 문법적인 그런 사항으로 느낀 게 아니라 어느 말이 어느 말을 꾸민다. 아, 사업상 요 말이 갔다를 꾸몄다. 그런 개념이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흠뻑 빠져보세요. 이 아하라 영어의 이 흠뻑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훨씬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력있게 영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휘면 어휘, 구문이면 구문, 문법이면 문법, 독해면 독해, 문제풀이면 문제풀이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보다 더 40, 50배 이상 빨리 하는 학생들을 이 선생님 두 눈으로 40년 동안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사업상, 사업차. 이것도 여러분들은 그냥 온비즈니스, 온비즈니스 골백번 싸가면서 사업상, 사업차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하려고 그렇게 시간이 남아돌아? 에? 그러지 말고요. 오네 오네 사업상 날 만나러. 오네 오네 사업차 우리 회사로. 그 이상하게 오니에 오지거든요.
아, 사업은 비즈니스를 외우고요. 만약에 무슨 뭐 선생님 뭐 이제 어린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선생님 저는 비즈니스이고요. 비즈니스이고요. 아직 다 못 외웠는데요. 지금 이건 단어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간단히 얘기 나왔으니까 얘기하지요.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나리나리 노래다가 반복하세요.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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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뭐죠? 생각난 게 비전.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전 있어. 비전 있어. 비전 있어. 비전 있어. 비전 있어. 사업하다 보니까 비전 있어. 비전 있어. 아, 빚이 있대요. 웃지만 마시고요. 이게요. BUS, NESS, 사업, 사업 이렇게 외우는 것은 아무 비즈니스, 비즈니스, BUS, NESS, 사업, 사업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남의 나라 말과 우리나라 뜻을 어거지로 이걸 익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안 외워지죠. 그 세상에 우리는 모두가 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 스토리텔링, 스토리화. 그럼요. 두 개 묶어야지요.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들 안 되잖아요. 이 선생님이 왜 그 전교 1등 뭐 그 교육감상 받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이런 학생들 또 내 자신도 올 100점을 맨날 맞았던 것이 결국은 뭔가 묶어서 같이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 원리는 간단해요. 원숭이 뽈기는 빨개요.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기로. 이 자동적으로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 고리가 되어지니까 스토리가 되잖아요. 이것도 전혀 엉뚱한 남의 나라 말 영어 비즈니스 비즈니스를 우리가 빚을 가지고 사업하다 보니까 빚은 있어. 그 말을 우리말로 바꿔버리면서 유사 발음화 시키면서 동시에 묶어주니까 사업하다 보면 빚은 있구나. 빚은 있어. 그것부터 먼저 하시면요. 뭐요? 뭐 연상기억법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거는 상당히 원리는 뭐 다 뭐 다 같아요 이게. 그죠? 그런데 그거 하고는 많이 다를걸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보세요. 엄청 많이 다르니까. 또 어떤 학생은 그래요. 선생님 저는 비즈니스 그러는데 SI 했을 때 I를 I 자꾸 스펠링이 I를 못 외워가지고 자꾸 비즈니스 하다 보니까 뭐 BUSY 바쁜 니스 NES 이렇게 잘못 쓰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I만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단어나 쓰고 익힐 때 I 그럼요. IT 뭐 사업을 한다. 이 I자만 딱 집어넣어버리세요. 어린 아이들 교육 사업을 한다. I만 딱 거기다가 그 사업하는 그 장면에다가 I자만 딱 집어넣어보세요. 말을 또 만들어보세요. 그러면 절대 BUSI 할 때 I를 놓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단어 공부고요. 사업상 사업체 할 때 on business. 어네온의 사업상 on business. 어네온의 사업차였습니다.